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그리고 이제 실력이 있거나 또 사회적인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주위에 눈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그런 페이스북이나 또 뭐 매체나 이런 데 좀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거 부정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나라가 흥하고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사기꾼에게 돈을 얼마 뺏겼다 이런 거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정말 참 중대한 문제죠.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의 명예교수로 지내고 학술은 회원을 지내셨던 박성현 교수님이 그래도 공병호 TV에 나와서 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조선일보에 인터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통계학자로서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는 통계적 변칙을 이야기를 해 주셨고 세월이 이제 한참 흘러서 2022년 2023년인가 예 2023년도 1월 무렵에 한국에서도 이제 소설가 가운데서도 이 과학에 특별히 조예가 깊은 복걸 선생이 아주 그냥 문제의 핵심을 월간 조선에서 이렇게 낱낱이 어떤 전문가들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주장을 아주 풍성하게 주변 과학이나 이런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복걸 선생이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고위직에 계셨던 허정구 선생이 아주 자주 그렇게 논리정연한 건 글을 선거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다른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 좋죠. 예, 이문열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정말 후손들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 체제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체 다들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 사회가 병이 저는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의감도 있어야 되고 좀 결기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의 대부분은 자식들뿐만 아니고 손자 손녀들이 대부분 이 땅에 살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삶을 옥죄일 수 있는 그보다 더할 수 없는 만큼 옥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 부정을 우리가 용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평소에 아주 관심 있게 읽는 신봉룡 선생님 이제 여기에 정말 세상이 많이 더러워졌다 건국대학 석좌 교수께서 도청만도 못한 세상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짧지만 아주 그 이 울림 있는 그런 글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한번 예 공자의 친구 유학에게 도척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부하 9,000명을 거느리고 천하를 횡행하는 도적이었다. 공자는 도척을 해결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훈계했다. 그랬더니 도척이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고 짧으면 60년인데 그나마 아프고 근심하는 시간을 빼면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주제넘게 남을 훈계하러 다니시오. 어서 돌아가서 자신이나 돌보시오. 그 말을 듣고 공자가 그 집을 나오는데 너무 무안해서 말고삐를 잡으려다 세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 어느 날 도척이 도적질에 대해 강의하는데 한 제자가 도적질에는 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도척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 안에 값진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면 성인의 경지요. 이번 도둑질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안다면 지혜로운 일이요. 먼저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요.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은 의리 있는 일이요. 작물을 고루 나누는 것은 어진 일이다. 그러니 어찌 도적에게 도가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아직 이 다섯 가지 도를 모두 갖춘 도적을 보지 못했다. 장자의 제유도척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신봉룡 전 건국대 석좌 교수께서 말씀의 결론은 세상이 많이 더러워졌다. 모든 재산은 어차피 훔친 것이란 프랑스 아나키스트 철학자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의 말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들 훔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입방하에 오려고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대통령 출마 정치인이 검은 돈과 연루돼 사법 절차를 받고 있으니 우리 사회는 그리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끝에 전 세계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일본의 38배라는 보도도 봤다. 우리야 어차피 도청만도 못한 세상을 살았지만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부끄러운 마음이 허허롭다. 정말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잘 뽑아야 될 텐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신봉룡 전 건국대 석좌 교수께서 글을 올렸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자들이 잘 뽑더라도 숫자를 그냥 조작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봉룡 전 건국대 석좌 교수는 대한민국이 횡행하고 있는 도적질 가운데 도적질, 사기범죄 가운데 가장 악랄한 사기범죄인 부정선거 문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으면.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발언을 해주고 그 문제를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기 중에서 가장 격렬한 사기, 도덕질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 뭡니까? 나쁜 도덕질에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글을 쓰신 겁니다. 뭐 글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쉽다는 이야기인 거죠. 너 나한테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문제고 내 손자 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야 어차피 도청만도 못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래도 부정선거 없는 세상을 살았으니까 다행인 거죠.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돈은 못 물려주더라도 체제는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를 조직적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니 이게 참 방송을 가끔 하면서도 얼마나 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 마음은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 손녀들이 특정 세력이 선거를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하고 만드는 세상에 사는 것을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짐승이지 인간이 아닌 거죠. 나는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너무 많아진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신봉룡 선생은 도척이 많은 세상이다 하지만 나는 도척보다 훨씬 더 뭡니까? 더 악한 짐승들이 행행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나는 잘 몰랐다. 그것도 직무유기죠.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이 자기의 참정권의 침탈 문제 그렇게 무심한 것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럼 그 참정권을 누가 지켜줄 거냐. 공병호가 지켜줄 거냐. 민경욱이가 지켜줄 거냐. 같이 힘을 모아서 지켜야 되지. 어떻게 민경욱이 함께만 여러분들 다 짐을 지우고 어떻게 공병호 함께만 다 짐을 지울 수 있냐. 양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도둑놈들이 도둑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세상에.
몇 표를 도둑질을 어디에 썼는지, 고척동에 썼는지, 뭐 가련동에 했는지, 에? 숙명동에 썼는지, 종로구에 썼는지, 삼청동에 했는지, 이렇게 다 선거를 도둑질 해가지고, 에? 오른쪽에 광주 광역시 북구는 더불당 텃밭이니까 조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당 투표입니다. 4.15 총선 민유숙이 도망가버린 정당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득표수하고 진짜 득표수가 여러분들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당일투표 득표수 나눈 비율이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근데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은 여러분들 표를 빼앗았으니까 사전에서 표를 훔쳐가 놓으니까 0.70에서 더 낮아졌지 않습니까? 100장당 원래는 미래한국당이 70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몇 표를 훔쳤습니까? 17표를 훔쳐가지고 100장당 사전투표가 득표수가 53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더블당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블당 위성정당이 더블시민당. 더블시민당은 진짜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65장을 받아야 될 건데 표를 그냥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당장 79장으로 뭡니까? 푹 쏟아오른 거 아닙니까? 이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에 미래한국당은 -5%, 더불시민당은 +7%,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의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정면으로 위반되지 않습니까? 조작 안 한 광주 광역시의 여러분들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시민당은 사전 빼기 당일의 이름 차이값이 -1% +1%로 같잖아요. 이렇게 조작 안 하면은 조작 안 한 거하고 조작 한 거 비교해 보기에는 현저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명 이렇게 천지에 모든 불법이 다 드러난데도 대통령께서도 입을 다물고 계시고 그 똑똑한 법무부 장관께서도 입을 다물고 계시고 두 분 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뭐 그래도 사람이 뭐 좌절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난 4월에 나왔던 도둑놈들 사건 4.15 총선을 다룬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 2022년도 지방선거를 다룬 이야기 그 다음에 공직선거 부정선거의 전모를 다룬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입을 다물고 그래도 무슨 나라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폼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면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미래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되게 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권조례를 강행해가지고 교권 추락, 교실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많이 깨우쳐야 됩니다. 아 저렇게 선거 부정이 일상화가 되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골로 가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사람은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